XSFM입니다. P-O-D-E-R-A 피부, 주름 개선의 해답을 찾다. Always 19, Answer 19. 문현 씨의 사연입니다. 길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그 한 사람의 사연을 그렇게 여러 번 뽑진 않아요. 왠지 그쵸,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도 나름 기준이 있고 네. 네, 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버릇 나빠져요. 어디 가서 막 나 이런 사람이야 자꾸 이러고 다니고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연입니다. 이게 소개의 끝이에요. 사람이 변했죠. 문효연입니다. 저는 호구입니다. 저는 지방흡입 수술을 했습니다. 꼭 호구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작년에 디톡스나 덴마크 다이어트, 이건 뭐예요? 덴마크 다이어트요? 덴마크 가서 하는 거요? 뭐예요, 이게? 그 뭐 유제품 위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덴마크 다이어트? 네. 등 초저열량 다이어트로 거의 굶다시피 해서 8kg 감량 후, 어떻게 되죠? 10kg이 타시죠? 아주 쉬운 산수죠? 네. 그렇죠. 그럼 2kg가 늘었네요. 네. 유제품 먹고? 웃지 말까요, 문현 씨? 너무 크게 웃고 나니 살짝 미안하네요. 하긴 무슨 걸로 미안하면 내가 이 방송을 하면 안 되지. 10kg이 찌고 나서 롱패딩과 트렌치코트로 숨기던 몸을 날이 따뜻해지면서 더 이상 감출 수 없기에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려니 굶는 건 지긋지긋하고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이나 받아보려고 어느 병원이 좋은지, 지방흡입술이 정확히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그저 광고로 이름이 익숙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 이거 알 것 같아요. 지하철에 광고 나오는 거 아닌가요? 지방흡입? 맞아요. 그렇죠. 서면역 2번 출구 몇 입대 그렇게 돼 있겠지. 네. 예, 우리가 막 압구정역 3번 출구에 듣듯이. 그건 이제 서울에서는 금지되는 거 아십니까? 서울시장이 광고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부산 시민들은 문효연 씨처럼 계속 끌려갈 겁니다. 광고로 익숙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상담실장과 상담하다가 본인은 몸무게가 70kg인데 팔만 시술 받았다고. 팔은 70kg인 사람으로 안 보이죠? 해서 다시 봤더니 덩치는 큰데 정말 팔은 날씬이 같았어요. 저도 이런 헐리우드 스타를 압니다. ET라고요. 이게 인정할 만한, 뭐 비주얼을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딱 그것만 보고 혹해서 네네 하고는 당일에 각종 검사 다 하고 팔, 배, 다리 수술 스케줄을 짰어요. 우리 좀 잠깐 심호흡 좀 하고 갈까요? 뭔가 너무 그 공연장 안에 긴장감이 너무 팽배해요. 왜냐면 문효연 씨가 일단 계시고 사람들까봐 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르는 그런 어떤, 이걸 웃어야 될지 그러니까 울어야 될지. 뭐 저 병원에서 문현 씨를 토막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한번 기지개 한번 펴고. 네. 괜찮아요. 살아계시고. 본인이 괜찮다고 하잖아요. 네. 괜찮죠? 네, 우리 웃고 싶을 때는 웃읍시다. 문현 씨 계속 네. 계시고. 괜찮죠? 좋아요. 네. 근데 저도 내가 긴장이 돼서 못하겠어요. 안승준이 그 얘기를 하니까 저도 걱정되긴 하네요. 솔직히 이걸 다 읽었을 때 기분이 변화하지 말아요. 네. 본인 있었잖아. 자. 뛰쳐나가시게 되면은 뒤에 분이 다리를 좀 걸어주세요. 크루 여러분이 좀 제지해 주시고. 네. 괜찮아 하면서 우리 이렇게 행가를 쳐서 여기서 여기로 옮깁시다. 노란 줄무늬 티 입으신 분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좀 많긴 하지만 여기. 네. 이게 할까 말까로 고민했다면 더 생각을 했을 텐데, 수술을 할지 시술을 할지 물어보시기에 수술이 나을 것 같다고 대답하고, 아시는 분들은 놀라셨고 저는 사실 아직 잘 모릅니다. 어느 부분을 할지 물어보시기에 뭐 점점 팔도 크고 배도 크고 다리도 커요 라고 말했고, 각각 언제 수술할 수 있는지로 이야기하다 보니 이미 수술하는 건 결정이 되어버린 것 같이 착착 진행되면서 순식간에 수술 날짜를 받고 병원을 나왔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상담이나 받아보자 하는 생각으로 가본 게
워낙 순식간에 수술 날짜를 잡아버렸고 아침에 네일샵 가서 봄 색깔로 산뜻하게 하고 갔는데 수술 받으려면 네일 지워야 한다고 해서 너무 아깝고 돈이 아까워야 되지 않을까요 우선? 부위가 너무 여러 갠데 수술하려면 제모를 해야 한다는데 혼자 하긴 자신 없고 브라질리언 왁싱은 아픈 건가? 부끄럽진 않은가? 그제서야 이게 대체 어떤 수술인지 주의사항은 뭔지를 검색했는데 브라질리언 왁싱은 해봤는데요 안 부끄럽습니다. 보여줄 곳이 없기 때문이죠. 그냥 자기 생활 편하려고 하는 거죠. 해보면 알아요. 예. 아, 지금 해보셨죠, 이제? 문현 씨는. 주의사항이 뭔지를 검색했는데, 저는 경차 한 대 값을 수술비용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고, 24개월 할부로 하려고 했더니, 수수료가 10% 넘게 붙어버려, 경차에 내비게이션, 썬루프까지. 경차 썬루프는 커요, 또. 옵션을 넣은 금액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건강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비만도 아니고 프리랜서라서 앞으로 24개월 돈벌이도 장담할 수 없는데 이게 옳은 건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빨리 그냥 결론이 경찰한테 샀다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방토와 함께 행복한 생활을 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남았어요 지금. 네. 막상 검색을 해보니 이 수술이 다이어트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데 그죠? 과로 수술 후 본인이 스스로 5kg 이상 감량을 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더라고요. 과로 결국 또 굶어야 하는 건가? 이렇게 큰 돈을 쓰는 게 맞는 건가? 내 카드 한도로 결제가 되는가? 밤새 잠을 못 자고 고민했는데요. 내가 갑자기 소개팅이 들어오거나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거나 할 때 돈이 없어서 기죽진 않지만 이 문제로는 기죽는다는 생각을 했고 장례식 갈 때나 결혼식 갈 때 내가 죽은 것도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딱 남 눈치 안 볼 때가 이 두 번이죠. 경조사에 관련해서는. 내가 죽었을 때와 내가 결혼할 때. 죽을 때는 사실 눈치 보기가 힘들죠. 네. 본인의 장례식에 갈 수도 없고요. 아 쪽팔리게 이렇게 누웠어.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네. 다른 사람들 만나기 싫어 가고 싶지 않았고 아 무슨 기분인지 알아요. 내 자존감이 돈이 없어 낮아지진 않지만 몸 때문에 낮아져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통증이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할부가 끝나는 2년 후에 이 돈이 내게 있는 것이 행복할까 예쁜 몸이 남아있는 게 행복할까만을 따졌을 때 후자를 택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그 돈은 다른 이유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과로 지금 생각해보니 몸도 예쁠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네요. 토요일에 네일을 받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했고 일요일에 고민을 끝내고 월요일에 네일을 지우고 카드 한도를 늘리고 화요일에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며 수술 준비를 했습니다. 아, 전 이 말이 인상적이에요. 네. 호갱은 추진력이 좋습니다. 일사천리라고 하죠. 잠깐 브라질리언 왁싱의 후기를 쓰자면 굳이 왜? 부끄러울 것 같다는 친구들 말에 전문가에게 전문적인 시술을 받는 건데 그런 거 생각 안 한다고 큰소리쳤지만 막상 퇴근하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잔뜩 긴장해서 갔는데 너무너무너무너무 아파서 부끄러움이고 수치심이고 전혀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고작 15분 만에 다 큰 아기가 되어 나온 저는 이렇게 아픈 걸 사람들이 돈 내고 한다고? 목욕탕도 못 갈 텐데 나는 수술 때문에 억지로 한 거다. 두 번 다시 안 한다. 다짐했으나 집까지 걸어오는 동안 뭔가 발걸음이 가벼워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청취자 여러분, 그 털이 아니, 발에 집중적으로 있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그건 정말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네. 그리고 이런 답변을 들으셔서 되게 문현 씨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안 아픈 데 가면 안 아픈 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안 아프단 말이야 이러면서. 아, 나 못 들었어요 진짜로. 안 아픈 데 가면 안 아픕니다. 아 정말요? 네. 아 아픈 데 가면 안 아픕니다. 아픈 데 가셨대요. 아픈 데 가면은 바로 옆방에서 줄이 트는 소리가 나거든요.
안 아픈 데 가면 조용합니다. 예. 자. 평생 함께하던 그것들이 그렇게 큰 무게로 나를 누르고 있었나? 이거 무슨 골든 리트리버가 쓴 후기 같죠? 무거울 건 또 뭐예요? 문효연 씨는, 다음에는 이렇게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신경 쓰여서 못 가겠어. 아니, 사연은 너무 좋고, 글솜씨도 좋으신데, 안 오셨으면. 연락 까고 싶은데. 네. 아니, 너무 또, 어딘지를 아까 괜히 물어봤나봐. 개 깔 수가 없어. 네. 예. 다른 분들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웃고 싶은데 웃을 수가 없어. 그것들이 없다고 이렇게 가벼운 느낌이 들 수가 있나? 기분 탓일 거야. 뭐 그런 생각으로요. 바로 다음 날 수요일에 첫 수술을 하러 갔어요. 원장님이 매직으로 팔에 쭉쭉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디자인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수술 후에는 이런저런 주의사항을 말해줬는데 하나도 안 들리고 올여름에 민소매 다시 입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선생님 지금 4월이니까 5월, 6월, 7월 하며 혼잣말을 하더니 대답을 안 합니다. 잠든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 선생님이 7월, 8월 하는 순간 세고만 수술실에 들어가서 생전 처음 티팬티 병원에서 제공하는 일회용을 입고 누워서 생전 처음 프로포폴을 맞아 10초 만에 기절을 하고는 깨어보니 상체에 압박복, 하체에는 제가 가져간 속옷이 입혀져 있었어요. 수술 전 주의사항에 배부분을 살짝 잘라도 되는 속옷을 가져오라고 적혀있길래 홈쇼핑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거죠. TMI. 너무 화려해서 영원히 안 입을 것 같은 야광색 팬티를 버린다고 생각하고 가져갔는데. 아, 네. 크루 여러분, 아까 했던 말 취소합니다. 문효연 씨를 끌어내 주십시오. 발을 걸어서 끌어내 주세요. 귀를 막든가. 수술 부위가 팔이라 그런지 팬티는 멀쩡한 상태로 입혀져 있어서 나. 아, 이럴 거면 이쁜 거 가져올 걸. 하는 생각도 했고요. 점점 마취가 풀리면서 통증이 느껴지는데 맞아본 적은 없지만 온몸을 맞았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구나 싶게 너무 아파서 옷도 혼자 못 갈아입을 정도였어요. 보통 그렇다고 하죠. 네. 통점 깊은 곳을 계속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네. 3일 후에는 배 수술을 하고 이번엔 압박복이 상체, 하체 모두 입혀져 있는데 팬티가 압박복 위에 입혀져 있어서 슈퍼맨 같다고 생각하고 낄낄댔고요. 아, 장면이 상상됩니다. 이렇게 입고서 이렇죠. 네. 아, 우리 팟캐스트가 되게 웃긴 팟캐스트네요. 이렇게 상상을. 네. 분당에서 오신 분 하게 되네요. 소형 수술 얘긴 처음입니다. 아, 예. 남자친구분께 설명해 주세요. 우리 방송 이런 방송 아니라고. 예. 아, 사실 문효연 씨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네. 아, 왠지. 우리 꼭 이따가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한번 행간에 쳐줘요. 이렇게 같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문효연 이러면서. 그날 혼자 집에 가는 택시에서는 너무 아프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하나 싶은 마음에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 집에 도착해서 강아지를 안고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이 새끼가 놀랐는지 저를 피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으르렁거리길래 그렇죠. 평생 못 보던 반응이 나오니까 배신감에 더 울었어요. 너무너무 아픈데 쉬지도 못하고 내일은 또 출근을 해야 되고 남동생 새끼는 설거지도 안 해놨고 걔는 여기저기 응가를 해놨고 남동생을 다른 거는 탓하고 싶지 않은데요. 걔 응가를 안 치워주는 건 네,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3일 후에 팔과 배, 지금 이 통증에 허벅지 통증까지 추가된다는 생각에 더 서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일을 지나 허벅지 수술을 했는데 간호사를 잡고 무서워요. 아파요. 구테레즈 사무총장보다 한국말을 못하죠? 네. 하소연하다가 또 10초 만에 기절했는데 그럼 하소연하는 사람의 이렇게 막 등 뒤에 프로포폴이 찔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군요. 이번에는 병실이 아니고 수술실에서 깨버렸어요.
수술은 끝난 것 같고 간호사들이 압박복을 입히느라 낑낑댈 때였는데 제가 비몽사몽간에 저 깼어요! 했는데 간호사들께서 네네 어차피 다시 잠드실 거예요 이거 기억 못하실 겁니다 이 인셉션 반말로 했을 것 같은데요 하면서 옷을 입혀주시는데 집중하고 저는 계속 저 깼다고요 아 거기 아파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벌써 깨도 돼요 등등을 계속 떠들어댔고 간호사들은 듣는 둥 마는 둥 네네 고객님 만 반복하고는 그렇게 병실로 옮겨지던 것까지 다 기억이 나요 분명 꿈이 아니에요 병실에서 통증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팔 배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스쿼트 천 개 정도 한 것 같은 근육통 느낌 이어야 하는데 온 세포 하나하나를 찌르는 듯한 아픔에 잠도 완전히 깨서 고스란히 통증이 느껴졌거든요. 계속 간호사를 부르는 벨을 누르고 지금 잠이 안 든다고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푹 자고 회복하고 집에 가야 된다고 수면제를 달라고 진상을 부리고 아프다고 아프다고 울다가 반쯤 잠들다가를 반복하고는 집에 와서 고기를 구워 먹고 기분이 좀 풀려서 잘 잤어요. 네, 다행이에요. 네. 다음 날을 보니 허벅지가 두 배는 좀 오바고 1.5배로 부어 있어서 저는 압박복 안에 붕대를 감아놓은 줄 알았어요. 진짜 무릎 위에 메론이 하나씩 얹어진 것 마냥 엄청나게 부었더라고요. 그렇게 수술을 모두 끝내고 이제 통증에 시달리면서 회복기간에 들어가니 매일 밤 수술 후기들을 보면서 지금은 일주일째는 이 사람과 비슷하겠군. 지금은 2주 됐으니 통증이 슬슬 사라지겠군. 술은 언제쯤 먹을 수 있으려나. 하며 시간이 흐르길 버티다가. 근데 어쨌든 2주나 됐는데 통증이 사라지겠군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게 되게 오래 간대요. 네, 수준이면은 진짜 오래 가는. 이게 상당히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카드 결제일이 찾아왔습니다. 네, 오고 말았죠. 할부 수수료가 10%가 넘게 붙는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금액으로 막상 딱 마주치니 상당히 크게 느껴졌어요. 이제 얘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아놓은 적금을 받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수술비를 일시불로 결제할 만큼은 되더라고요. 수수료가 아까워서 이걸 일시불로 결제하고 다시 적금을 시작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적금을 중간에 깬다는 건 네. 지금까지 부어온 내 인생을 부정하는 느낌이 확 들죠. 맞아요. 예. 네. 무슨 뭐 3년짜리를 뭐 2년 6개월에 해약했다. 네. 그럼 내 인생이 2년 6개월 잃어버렸는데 난 나이만 먹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러기엔 갑자기 큰 돈이 확 나가고 다시 현금 보유 빵원이 되는 게 무서워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 돈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서 이익금으로 매달 할부를 갚자! 느낌표 두 개. 라는 결론을 내고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수술 사연인 줄 아셨죠? 네. 주식 사연이에요.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문현 씨의 네. 모험은 이제 시작이에요. 네. 우리 같이 여행을 떠나볼까요? 네. 주식의 여행으로? 한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흥망성쇠를 이루는지. 이제 그는 수술실에서 객장으로 갔어요. 네. 4년간 팟캐스트 바, 뉴스 바로서 시사에 밝고 태생이 잡기에 능하고 사행성 오락을 잘하며 안전한 놀이터 맞은편 방에서 일해본 경험도 있으니 그렇죠. 당연히 잘될 거라는 어이없는 생각을 해버렸지요. 매수와 매도가 무슨 뜻인지 장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도 모를 정도로 무지하고 주식계좌도 없던 저는 지식인을 참고로 하여 계좌를 트고 첫 매수로 YG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조성수 소장이 오너리스크 관리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를 아시죠?
승리 사건으로 주식이 20% 이상 빠졌다는 뉴스를 보고 빠졌으면 오르겠지 하는 생각으로 넣어서 기다렸으나 생각만큼 오르지 않길래 적당한 타이밍에 6만원 정도 이익을 보고 팔았어요. 어쨌든 첫 승이었습니다. 와, 정말 주식 인구가 1000만이면 990만이 겪는 첫 장이죠, 주식에. 그렇죠. 네. 네. 첫 번째 투자에서 10만원 내외를 따요. 그리고 뒤에 공을 몇 개 더 붙입니다. 근데 6만원은 진짜 국가에서 정한 것 같았고. 첫 투자하는 네, 사람은 반드시 6만원을 따게 해줄 것. 주변을 다 물어봐서 다 6만원만 다, 첫 투자에 다 6만원이에요. 그, 뭐랄까, 그 희망을 갖게 하는 숫자인가 봐요, 6 정도가. 3이면 좀 시시하고, 뭐, 8이면 좀 부담스러운데, 6이면은 가시하게 하나 봐요, 정말. 역시 난 잘 될 줄 알았어. 이렇게만 하면 돼. 이렇게 10번만 하면 매달 카드 할부를 낼 수 있어. 라는 자만감에. 이번엔 대북주를 샀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로 많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방금 소리 들었어요? 이렇게 안타까운 소리도 있었지만 방금 되게 짜증나는 소리 있었거든요. 내 딸이었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짜증나는 일인가 봐요. 이 그 안타까움이 예, 그게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들. 개성공단이 열리겠지. 금강산에 다시 가겠지. 트럼프와 김정은이 다시 만나겠지. 문 대통령이 잘하겠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건 뭐 점점 떨어집니다. 괜찮아. 아직 결제일 멀었어. 주식은 일희일비하는 거 아니야. 언젠가는 오르는 거야. 하, 이렇게 문효연 씨는 좌안이 되었죠. 네. 이때 물타기로 추가 매수를 할까? 와, 세상에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저는 분명히 딸 것 같아요. 와, 하면서 기다리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쏩니다. 미사일이 아니고 발사체라고. 발표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의미가 없나 봅니다. 뚝뚝 떨어집니다. 왠지 문효연 씨가 직접 이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미사일 아니래요. 발사체래요. 이러면서. 호에 뿌리고 막. 동네 사실은 발사체로 밝혀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도 옆에 사람들이 미사일 쐈대 그러면 발사체래요. 이러면서 하나하나. 존 볼턴이 숙청당한다고 소문내고 막. 북한이 2차 미사일을 쏩니다. 김정은 XX. 순간 이렇게 문효연 씨 뒤에 전원 잭시가 서 있죠. 해보아. 빨갱이는 아니군 이러면서. 지금까지 이런 모든 생각을 그 누워서 슈퍼맨 옷 상태에서 하신 건가요? 김정은 개. 이 종목으로는 이번 달 결제일에 맞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존 버 해야 할 것 같아요. 영화 타짜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죠. 정확한 워딩은 생각나지 않지만 호구는 자기가 호구 잡힌 줄 모르고 판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넣는다고요. 계좌에 돈을 더 입금하고 정치인 관련주를 샀습니다. 하하하.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정치인이 막말을 합니다. 누가 있죠? 아니, 한성교 관련 주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까? 본인? 그럼 또 가서 아니래요. 걸레 같다고 한 게 아니래요. 이러면서 이렇게. 원래 친한 당직자래. 네. 네. 원래 안 되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 거래요. 이러면서. 나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주식이란 놈은 매우 예민하더군요. 이제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전문가 방송도 보고 용어도 하나하나 배우고 이걸 이제야 했습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을 떠올리며
걸을 건 걸러야 한다고 늘 자신을 다잡아가며 걸고 걸렀지만 저는 호갱인지라 또 전문가가 유료로 종목 추천해주는 걸 결제합니다. 그 사람의 멘트 중에 전문가 없이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총 없이 전쟁터에 가는 거라는 말과 지금 이벤트로 다섯 명에게만 할인 금액 적용해준다는 말에 꽂혀 그렇지 총을 마련해야지 투자에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엄청 급하게 전화해서 제가 몇 번째인가요? 다섯 명 안에 들었나요? 물으니 첫 번째라고 걱정하지 말랍니다. 하하하하하하.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 이제 통증은 조금밖에 안 남아서 살만한데 누워서 투자하신 게 맞군요. 맞네요. 슈퍼맨 같은 압박복 한 달 착용에 허리가 졸리는 옷을 입으면 안 돼서 원피스만 입어야 한다는 미션이 너무 덥고 힘들고요. 가끔 팬티를 안 입었다는 걸 현관에서 신발 신다 깨닫고 다시 들어와서 입고 나가기도 하고요. 기대했던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어서 날씬이는 아니지만 팔과 배에 출렁거리거나 넘치던 게 잡혀서 좀 작아진 정도고 허벅지는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에선 자꾸 붓기와 멍이 중력으로 아래로 가서 그렇다. 3개월은 돼야 100% 효과를 볼 수 있다. 아직 몇 주 안 되지 않았느냐? 라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지만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고 더 이상 굶기 싫어 강행한 수술인데 다시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다이어트 중입니다. 기대 이하의 효과보다 다시 굶고 있는 제 모습이 더 끔찍해요. 이제 어느 순간 좀 통쾌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 벌은 받아야지 않겠느냐. 제 계좌 상황은 수술 비용과 전문가 리딩 비용으로 카드 한도가 가득 찼고 적금이 사라졌으며 주식은 대북주 마이너스 40% 정치인 관련주 마이너스 20% 정부 정책 관련주 또 알뜰하게 또 여기저기 마이너스 10% 전문가 추천 종목은 아직 시작한 지 열흘 정도밖에 안 됐지만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배워나가는 거죠. 앞으로 원래 하던 업무에 더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본능이 아는 것 같습니다. 충격적이죠. 원래 하던 일이 있었어요. 자영업자시잖아요. 네. 유열 씨. 그래도 좋게 돼서 사연도 쓰고 기뻐요. 저렇게 아픈데 뭐 고기만 먹어도 안 아파지는데 뭘. 또 사연이 길어졌네요. 부산 공개 방송 기대합니다. 지난번 광주에서 UMC님이 왜 또 사인 받아요? 라고 말해서 제가 그랬군요. 사인 많이 하기 힘든가 싶어. 서울에선 사인도 안 받고 그냥 사라졌는데 이번엔 안승준님 책 때문에라도 받아야겠네요. 환영합니다. 웰컴 투 부산. 문효연 씨 고맙습니다. 안승준 군이 다녀오세요. 난 화가 나서 앞에 있으면 말 못할 것 같아. 노트북은 아직 있으신 거죠? 사실 문효연 씨에게 이것보다 더 큰 선물, 더 큰 배려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드릴 테니까 지금 빨리 나가세요. 사람들이 보기 전에 빨리. 안승준 군 좀 물어봐 주세요. 네. 문효연 씨에게 마이크를 좀 넘겨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문효연 씨 지금. 이걸로 들으면 되구나. 문효연 씨 지금. 네. 저 주식 쥐고 있죠? 잔 하고 계시죠? 잔버. 네. 얼마나,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일단 저 사연이 네. 언제 얘기예요? 40%, 10% 마이너스 이런 것이. 이게 2주 전에 쓴 건가? 뭐 그런 것 같아요. 똑같겠네요. 아니죠. 장이 조금 올라. 여러분 모두 아시겠죠? 희망을 놓지 않고 있어요. 네, 하나도 안 고쳤죠? 네. 다 같이 장이 안 좋을 때는 자기 걸 파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아시겠죠? 우리를 가르치려 들고 있어요, 지금. 장이 좋아지는데 내 것만 떨어지면 그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고
지금 앉아 계셔서 못 보이 안 보이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짜증을 내고 계세요 지금. 죄송합니다. 네, 저 벌씨 가문의 장녀 문효연 씨였어요. 네. 네. 지금이야. 만약에 문효연 씨 어머님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요, 딸 혼내지 마십시오. 왜요? 소용없잖아. 거기다 뭐 상처만 더 내서 어떡합니까? 두시고 제발 돈 빌려주지 마시고. 예, 문효연 씨의 사연이었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